서대문 커피 공장입니다. 오늘은 AS를 조금 해볼까 해요. 네, 무슨 AS냐면 먼저 올라갔던 영상들에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도 있었고 오프라인으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핸드드립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 네, 조금씩 혼동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먼저 누군가가 저희한테 핸드드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좀 주신다면 저희는 네, 저는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핸드드립은 커피를 추출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커피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추출해서 마심에 있어서 나의 입맛, 나의 뉘앙스, 나의 느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맛있다더라. 누군가가 또 저렇게 하면 또 맛있다더라. 사실 그런 귀동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봄으로써 아, 이런 방법이 나한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이 많은 핸드드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방법 아니면 좀더이 과학적으로 뭔가가 딱 짜여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 많은 방법들이 다 나한테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게 그게 이 핸드드립의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25g으로 100ml 추출하고 100ml를 희석을 하고 이게 기본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정답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라고 저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을 드릴 거죠. 왜? 그건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면서 저희 입맛에 저희가 추구하는 커피의 느낌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상을 찍어서 만드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라는 거예요. 속뜻은. 네. 그러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별로 맛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저 녀석이 하라니까 해야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드립은 내 입맛,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5g 100ml 추출, 100ml 희석.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게 좀 진했어. 라고 하신다면 20g을 사용을 해서 100ml를 추출하고 100ml를 희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지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5g을 가지고 50ml를 추출을 해서 100ml를 희석을 해서 150ml를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단,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저 방법을 이용하고, 괜찮지 않으면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두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원두에 관련된 건, 저희는 답이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볶음도도 다 다르고, 출생지도 다 다르고, 네, 그 아이들이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맛있다?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 다만 요즘 너무 고가의 좋은 생두들이 원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원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두들이 있죠. 기본이 되는 원두들이 무엇이냐? 케냐 하면 AA 아니면 FAQ 아니면 탑, 요 정도 수준. 콜롬비아 하면 수프리모, 후일라 아니면 메데린.
네, 뭐 이런 거. 뭐 브라질이면 가장 기본들이 뭐 산토스 뭐 그런 거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네, 과테말라면 뭐 SHB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도 조금씩은 맛을 보셔서 아, 이 나라의 커피의 기본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질문이 주전자. 포트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너희가 쓰는 주전자는 수구,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입구 부분이, 출구 부분이, 출수 부분이 뭐 개조가 돼 있더라. 모양이 다르더라. 네, 개조한 거 맞습니다. 저희 밴드 손재주 좋은 분이 계셔서, 밴드장님이시죠. 그분이 계셔서 그분께 좀 부탁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각자의 손맛에 맞게 주둥이를 좀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포트, 너희가 사용하는 포트가 좋은 거냐, 비싼 거냐, 전혀 비싼 거 아니고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보여드리자면,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요거 네네네, 그것들. 제일 저렴한 것들. 이거 처음 구매할 때 3만 원이 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네, 저런 저렴한 포트를 왜 사느냐, 왜 사용을 하느냐, 저 부분이죠. 개조. 네. 저희의 손에 맞게 저희가 원하는 물줄기를 만들 수 있게 개조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고가의 브랜드 주전자를 샀는데 거기에 개조를 한다? 근데 뭐 개조를 하다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쓰기도 오래 썼지만 저 아이들이 개조를 해서 쓰고 있는 저 아이들이 가장 네, 손에 착착 내가 원하는 물줄기 바로바로 나와주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주전자를 내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퍼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너희는 보디 칼리타만 사용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칼리타, 하리오, 고노, 뭐, 기본적인 세 가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드리퍼를 다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손에 익고, 가장 보편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드리퍼를 사용을 하는 건데, 칼리타, 하리오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대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커피의 성분을 동일한 시간 안에서 커피의 성분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서 마시고 싶다. 조금 더 커피를 풍부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면 칼리타를 사용을 하고요. 그냥 깔끔하게 마시고 싶다 할 때는 하리오를 가능하면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추출 시간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왜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네,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의견이 생각보다 분분해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구멍이 세 개고, 구멍이 큰게 하나고, 하리오가 당연히 더 빠른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칼리타가 더 빠르다. 네, 말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과지. 네, 여과지는 저희는 다 일본 제품이죠. 일본 제품이고 황색 여과지를 사용하고 황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초창기 드립을 할 때는 백지였어요. 하얀색 여과지를 사용했는데, 하얀색 여과지에서는 종이의 그
맛, 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십수년 전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뭐, 그쯤 됐을 테니까. 그래서, 황색 필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황색 필터를 접해보고, 요거는 괜찮네? 네, 그래서 황색 필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뭐, 추출을 할 때, 너희는 뭐, 황색, 백색 상관없이 왜 린싱을 안 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린싱이라는 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의 맛, 종이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모든 맛, 내가 느낄 수 있는 맛, 이거는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개개인에 따라서 잘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얘기는 누구는 종이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누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약하게 느끼거나. 뭐, 못 느끼거나 약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린싱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린싱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뭐, 니들 커피 잘한다고, 커피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커피 종이 맛도 못 느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 개인의 차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 종이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린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처럼 무난하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네, 요거는 개인 차라. 나중에 언젠가 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또 조금씩 하겠지만, 흔히 뭐 센서리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 하시는 분들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내가 느낀다고 해서 남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가 느낀다고 해서 나도 느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자체가 커피를 마시고 즐기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나? 엄청나게 이 저기를 하는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이런 선입견에 의해서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 커피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도 네,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 맛을 느끼는데 너는 못 느끼니까. 내가 너보다 좀더 한수위구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네. 내가 잘 느끼는 거, 그런 게 있는 만큼 내가 못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생활 패턴, 식생활, 뭐, 아니면 뭐, 각종 기호식품 있죠.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의 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맛을 다르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린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종이의 느낌을 받는다면 린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린싱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왜 25g만 쓰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25g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추출 방법인 100ml 추출, 100ml 희석. 이 부분에 있어서 따뜻한 게 25g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상적이었다라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커피에 가장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25g이 조금은 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g, 15g, 10g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100ml 추출했더니 뭐 약간 좀 떨떠름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커피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추출을 조금 더 빨리 땡겨야겠죠. 네. 그렇다면 뭐 70ml만 받아보시고 100ml를 희석을 하시던지 아니면 70ml만 받고 뭐 50ml만 희석을 해서 뭐 120ml 한 잔을 만들어서 드시던 하시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무게로 요만큼의 추출을 해서 마셔야겠구나라는 기본이 잡히실 거예요. 그거를 잡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5g 그걸 잡아서 100ml 추출, 100ml 희석을 한 거고요. 뭐 진하게 마실 때는 뭐 40g도 쓰고 60g도 쓰고 막 그래요. 다만, 그렇게 쓸 때는 뭐 물론 마찬가지 100ml 추출, 100ml 희석할 때도 있지만 그냥 뭐 200ml를 바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30에서 35g을 사용하면서 300ml를 바로 추출을 하죠. 대신 서버에 얼음을 담아두고 추출을 바로 합니다. 네. 그러면 300ml 뭐 그렇게 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외로 네. 저희 입맛에는 그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하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고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이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거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추출 공식 몇 그램에 몇 밀리 추출 이거를 잡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영상에서 25g을 갖고 100ml 추출해서 100ml를 희석을 해서 드셔라. 이거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수 없이 추출하는 방법. 드리퍼를 왼손으로 잡고, 포트를 드리퍼에 대고, 가운데다가 물을 흘린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지. 25g, 100ml, 100ml가 초점은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뭐, 저울. 추출할 때 저울을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 부정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추후에 드리퍼들, 칼리타, 하리오, 요 녀석들의 추출 속도와 관련해서 그 영상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굳이 저울이 없어도 저희처럼 그냥 추출할 수 있는 방법, 뭐 요런 거, 네,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그라인더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용이냐, 가정용이냐? 가정용이라면 굳이 이런저런 거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는 맛 표현되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고가의 그라인더를 사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내가 현재 준비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네. 괜찮은 모델, 그냥, 뭐, 좀 마음에 드는 모델, 미분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나, 정전기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나, 분쇄를 했을 때,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 얼마나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열이 적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서 그런 것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다한것 같아요. 좀더뭐 궁금하신 거, 좀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는 조금 한번더네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 건지. 물온도. 아, 참, 이걸 깜빡할 뻔했네요. 물온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논란거리예요. 저울, 그리고 드리퍼, 물온도. 네. 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논란거리 중에 하나들이죠.
세 가지인가? 물원도 역시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같이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핸드드립은 내가 원하는 커피,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원두의 무게도 조절을 하시고, 추출하는 양도 조절을 하시고, 네. 그리고, 뜸들이는 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네. 사실, 뜸을 들이는 시간에 대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